출처가 어딘지도 알수 없는 이 붕대, 한자, 중국어선 이것 때문에 이 월북 문제가 훨씬 미궁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대준 씨가 바다에 빠졌어요. 그런데 지금 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나타나서 건져서 다친 팔을 붕대를 감아주고 상처가 났으니까 감아줬겠죠. 자, 그 상태에서 이대준 씨는 다시 바다에 뛰어듭니다. 자, 부유물 그리고 중국 한자가 새겨져 있는 조끼를 입고 중국 어선에서 감아준 붕대를 메고 왜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요? 중국 어선이 쫓아냈어요? 아니면 이대준 씨가 스스로 다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까? 알고 계신 내용 좀 있으신가요?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. 최종 책임자께서 이게 국방부 자료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? 가장 저 새로운 내용인데?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가 본 자료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좀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정도 기억력도 없으세요? 아, 다 보셨잖아요. 봤는데 제가 본 자료는 이런 게안 들어 있습니다. 그렇죠. 없는 거죠. 국방부 자료 아니죠. 네. 국방부 자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국방부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? 미디어 오늘. 이번 감사원 결과 보고를 보면 가장 새로운 게 한자, 붕대, 중국어선 이런 것들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. 박지원 원장을 비롯해서 박지원 원장은 공개적으로 처음 보는 거라고 그러고 제가 개별적으로 청와대 계셨던 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 계셨던 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. 자, 이거 국방부 SI입니까? 이것이 그 회사인지 아닌지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이것은 국방부 자료는 맞죠? 국방부 자료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네. 그것이 국방부 자료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. 아니, 감사원 자료에 국방부에 따르면,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데,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면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도 안 받고,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기입을 한 건가요? 감사원은 국방부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거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없다는 뜻인가요, 그러면 지금? 제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. 아니, 봐야 된다라뇨. 이 최종 책임자께서 이게 국방부 자료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? 가장 저 새로운 내용인데?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가 본 자료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좀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정도 기억력도 없으세요? 아, 다 보셨잖아요. 봤는데 제가 본 자료는 이런 게안 들어 있습니다. 그렇죠. 없는 거죠. 국방부 자료 아니죠. 네. 국방부 자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국방부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? 본 그래서 자료 중에는 없었죠? 제가 본 자료는 없습니다. 근데 국방부 네, 자료든지 알겠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그 근거가 없이 어디에서 출처가 어딘지도 알수 없는 이 붕대, 한자, 중국어선 이것 때문에 이 월북 문제가 훨씬 미궁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대준 씨가 바다에 빠졌어요. 그런데 지금 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나타나서 건져서 다친 팔을 붕대를 감아주고 상처가 났으니까 감아줬겠죠. 자, 그 상태에서 이대준 씨는 다시 바다에 뛰어듭니다. 자, 부유물, 그리고 중국 한자가 새겨져 있는 조끼를 입고 중국 어선에서 감아준 붕대를 메고 왜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요? 중국 어선이 쫓아냈어요? 아니면 이대준 씨가 스스로 다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까? 알고 계신 내용 좀 있으신가요?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좀 네. 오해하실 부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니요. 제가 나중에 기억하는 제 게, 답변 끝난 다음에 좀저 물어주세요. 전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당시 중국 어선은 이른바 국제 상선망이라고 그래서 무선 통신 우리 해경, 해군,
또 어업지도선 다 통신이 가능하죠? 가능한데 그때는 통신이 안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아니 우리 저 어업지도선에서 사람이 실종됐다 찾아달라라고 계속 발신은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아니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거는 이 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까? 그래서 그 근거 자료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본 자료에 기억을 못 한다는 의미가 국방부 자료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또 하나 지금 저 월북 진술 청취 문제에서 얘기하셨어요.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장관님도 그 이야기 하셨죠. 자, 그런데 이 시간 보십시오. 22일 15시 30분에 최초로 발견해요. 그리고 1시간 10분 뒤인 16시 40분에 북한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월북 진술을 청취합니다. 자, 이때 이 최초 말고 더 앞서는 최초가 있습니까?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건 뭐 감사원에서 장관님 모르시는 내용인데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? 아니, 제가 기억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장관님 예. 이미 저 6월 16일에 예. 해경이 발표할 때 저 장관님 저 기획실장하고 같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 기획실장 국방부에서 다시 번복하는 내용 장관님께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? 마지막 내용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자, 정리해 주십시오.